자, 일단 찌그러진 페트병을 한번 받아보실 겁니다. 네. 아니, 이게 왜 페트병이 구겨졌어요? 네, 이번에 제가 구겨놨습니다. 이 코 같은 경우에는요, 하루에 23,400회 호흡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들이마시는 공기 자체가 13,500리터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코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입을 숨으로 숨을 쉴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낙화될 수 있는데요. 코는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를 많이 쓰시잖아요. 뇌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에어컨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코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피트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만약에 어떻게 하면 돼요? 호흡 자체가 잘 되시고 코가 잘 되신다고 네. 하면 이 찌그러진 코 페트병 자체를 코 반대쪽에 대시고 한쪽 코를 맞으시고요. 맞고. 그래서 열어보시는 겁니다. 이런 건강한 건가요? 네. 잘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. 이제 하나서부터 한번 해보실까요? 이거 콧물 나는 거 아니에요? 잘 안 되는. 요즘 무서운데 이제 콧물 나는 거. 근데 좀 잘 되실 수 있습니다. 네. 오, 건강하시다. 그래도 코가 잘 활류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. 네. 비염이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장애인으로서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 안 네. 되는데요? 어? 김만 서리고. 아니 이걸 이렇게 한쪽을 막으시고 여기 잡지 마시고. 네. 콜 대, 콜 좀 가까이 대시고요. 이쪽. 네, 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피트병이 잘 안 부러지실 수 있거든요.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청자. 한 번씩 우리 시청자분들도요. 한번 코 한번 대보시고요. 한번 불어보시고 난 다음에 잘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코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, 선생님? 장애로서 생각보다는 잘 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정환에서도 괜찮고 네. 이정미안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. 그쪽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누구라 그 탤런트들인데 나와서 콧바람으로 이렇게 촛불 쫙 켜는 있었는데. 아,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네. 네.